우리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일자리를 찾는 우리 가족에게 일자리 해결책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혼잣말을 하고 계셨어요. 아, 이번 달도 그냥 납품 실적이 영 꽝이야 그냥. 아, 이러다 큰일 나겠네 이거 이러다가. 아이고, 이거 공장 전기세가 아까워요. 아, 이러다 이거 아, 아까워. 아빠, 스마트 공장 지원 받아보면 어때? 뭐? 스머프 공장? 이게 뭐, 그거 뭐야 이게? 아니, 아니, 스마트 공장 생산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준대. 그럼 말이야, 원가 절감도 되고 생산성도 향상되니까 좀 나아지지 않을까? 아, 이게 뭐 신청 안목에 뭐 다 되는 거야, 이게? 아빠, 요즘 그 중소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게 많대. 신청해보자, 아빠. 아니면 이런 적책도 있대. 이건 업종 변경을 지원해준대. 재창업도 도와주고. 뭐 그런 정책들이 있었어? 있었어. 아, 그런데 그때 시장에서 만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어머니도 무슨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신 그때가 뭐 소상공인 정책 자금인가 지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어? 아, 맞아요. 우리처럼 그 영세하게 자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 아, 그 덕분에 말해 그 찜통도 바꾸고. 그래, 찜통. 그 만두 기술도 배우고. 그러니까 기술 그게 얼마나 바쁘지 그때. 소상공인 정책이 좋은 거야. 뿐만 아니었습니다. 엄마네 대박 시장이 글로벌 명품 시장으로 선정됐다는 거야, 선정. 그래서 저는 외국인을 상대하러 엄마를 위해서 엄마한테 중국어 좀 알려줘야 되겠네 라며 기분을 띄우자 엄마는 흡족하신 듯 미소를 짓고는 오빠의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희 오빠는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창업하겠다는 오빠를 걱정하곤 하셨죠. 그 창업한다는 거 그거 뭐 어떻게 잘 되고 있어, 아들? 아, 내가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있는 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아이디어가 좋다고 엔젤 투자자가 투자해주고 개발 지원이랑 사업화, 실전 창업까지 도와준대요. 걱정 말아요. 아니, 그게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도와준다는 거 그거 아니냐? 와, 아내 엄마가? 그러곤 화살이 제게도 들어왔어요.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더라, 그 우리 딸은 요즘 취업 준비는 거 뭐 잘 돼가는 거냐, 너? 아빠, 청년 취업 아카데미에서 국비 지원으로 소프트웨어 교육받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게 취업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요. 회사들이 원하는 실무 경험을 익히도록 교육해주는 거예요. 저 같은 인문계 전공자한테는 멘토가 진로 멘토링도 해줘요. 교육이 끝나면 취업도 연결시켜준대. 그 시각 저희 언니가 집에 돌아왔어요. 언니는 5년 전 결혼하고 조카를 키우느라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는데 다녀왔어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가보니까 어땠어? 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저 같은 사람 많더라고. 엄마 회사 다니다가 애 낳고 경력 단절된 경단녀들 상담도 해주고 인턴십 같은 취직자리 연결도 해주고 업무 시간에 아이 돌봐주는 서비스도 안내해준다니까. 엄마는 언니에게 시간 선택제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이니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 집은 어머니가 다 알고 있냐. 대단하시네, 어머니. 근데 이 집에 외삼촌이 있답니다. 아, 나오네요. 예. 어머니는 반백수였던 외삼촌도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 일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퇴직자들 재취업도 도와주고 생애 설계도 지원해준다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 엄청나네. 아, 그때 할머니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거기 내 일자리도 그냥 있으려나. 나도 용돈 벌 겸 하러 가야겠어. 아이고, 우리 어머니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은 모두 일하게 되었고 행복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뭐 정책이 맞춤형이네. 뭐 그러니까 막 가족이 딱 맞아 지금. 그러니까 이 가족 모두한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이렇게 딱 해주네요. 그러니까 노는 사람이 없어 아름다운 지금. 아름다운 정부야. 자,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이리 오르라.